탈무드에서는 남자와 생애를 7단계로 나누었다. 한 살은 임금님.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모시듯이 달래거나 얼러서 비위를 맞추어 준다. 두 살은 돼지.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. 열 살은 새끼 양.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. 18살은 말. 다 자랐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. 결혼하면 당나귀.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끌고 가야 한다. 중년은 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. 노년은 원숭이. 어린아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. 오늘의 교훈.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하여튼 탈무드에서는 제 생각에 어떻게 진짜 근데 아빠는 이게 와닿았어.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알 거야. 그레이스는 새끼 양이네.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노라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